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요, 분식인데요. 오늘 종류는 우동, 그리고 쫄면, 그리고 떡볶이, 그리고 김밥 네 줄, 그리고 모듬 튀김 이렇게 준비했어요. 튀김 종류는 새우튀김, 오징어튀김, 김말이, 야끼만두고요. 김밥은 새우튀김 김밥, 그리고 돈가스 김밥, 참치김밥, 그리고 불닭김밥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쫄면을 먼저 비벼줄게요. 쫄면 먼저. 이렇게. 쫄깃쫄깃해. 안에 불닭이 들어있어요. 매콤해요. 이거는 새우튀김 김밥이에요. 안에 새우튀김이 들어있어가지고 바삭바삭한데 고소해요. 이거는 유부우동. 떡볶이 빨갛죠, 엄청. 쫄면. 아, 쫄면에다가 김밥 싸 먹을래. 아, 쫄면이랑 먹으니까 되게 맛있는데? 이거는 새우튀김이에요. 새우를 통째로 튀긴 거. 새우튀김은 타르타르 소스. 짠, 이건 새우튀김 김밥. 떡볶이 국물 찍어서. 오, 맛있다. 이렇게 올려서 짠! 돈가스 대신 돈가스 김밥이랑 쫄면이랑. 이거는 오징어튀김. 오징어튀김이에요. 쫄깃해. 안 그래.
꽂아 먹어야 맛있어요. 따로 먹은 맛 없어요. 짱 된말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분식을 먹어봤는데요. 김밥도 속이 되게 꽉 차있고 떡볶이랑 튀김이랑 쫄면이랑 우동의 조합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